이거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네. 좋으시겠는데요. 자기 네. 자녀분들 이걸로 겸사겸사 네네. 핸드폰 좀안 보게 네. 말씀드리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 준비한 코너인 이 피부심의 심터뷰 시간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떤 의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는 안과 전문의 박진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박진영입니다. 원장님, 오늘 이제 심터뷰 시간에서는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이제 눈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저희 피부심 유튜브에 커뮤니티에다가 질문을 올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시간도 가져보고 또그 외에도 몇 가지 질문들을 저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의사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의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이제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사실 몸에 여러 장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보통 눈을 꼽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아주 중요한 장기에 꼭 빠질 수가 없는데 이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그냥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뭐 안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 말인데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는 옛날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눈이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우리 눈 건강을 지키려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쵸. 물론 세부적인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전신적인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전신적인 컨디션 관리라는 게 어쨌든 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몸이 많이 받게 되면 우리 그렇죠.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 반응이라든가 면역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서도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그렇죠. 망막 같은 곳은 굉장히 이제 신경 다발로 이루어진 층인데 거기에 이제 아주 혈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혈관들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망막 조직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전신적인 컨디션 관리라는 이제 이 말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피부과도 염증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은 여드름이 증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피치가 많고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막 수면 부족하게 되면 뾰루지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몸에 염증 수치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피부 질환으로도 나타나는데 당연히 이제 안과적으로도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게 되면 당연히 뭐 시신경이나 망막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전신적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눈 건강이라고 보통 이제 검색을 해보면 사실 요즘에 루테인이 진짜 많이 나와요. 아, 루테인. 네. 근데 제가 항상 저도 궁금했어요. 네. 과연 루테인은 네. 눈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데, 원장님 생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거에 대한 대답은 루테인은 황반 변성을 진행하는 데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이제 정답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네. 황반변성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나요? 워낙에 근데 요즘 방송에서 많이 나와요. 황반변성이라는 얘기는. 네네. 황반이라는 게 우리 눈의 어떤 부위를 지칭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부위가 어느 부위냐면 망막이라는 우리 안구 내부에 막이 있어요. 근데 빛이 결국에 안구를 투과해서 들어갈 때그 망막의 상들이 다 맺히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보는 데 있어서. 그쵸. 신경 다발 조직인데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황반이라 불러요. 근데 거기가 우리 시력의 한80%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위네요. 네, 그럼 말 그대로 황반 변성. 그러니까 그 황반 부분에 변성이 생긴다는 얘기가 이제 그게 황반 변성이란 질환인데 네. 어떻게 변성이 생기느냐.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황반 변성이라는 게 이제 건성과 습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건성이, 그러니까 우리 사우나 생각하면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건성 황반변성이랑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드루젠이라는 이제 우리 망막 하부에 네. 이제 배출물들이 네.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쌓이는 게 이제 드루젠이라 부르는데 네. 이 드루젠이 쌓이는 그런 상태를 건성 황반변성이라 부르고 습성 황반변성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망막 밑에서 나쁜 혈관,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자라 들어와서 그래서 망막의 출혈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부종을 만드는 그래서 시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게 습성 황반변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성과 습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건성에서 습성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의 과정을 억제해주는 게 루테인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는 거네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네. 근데 그 루테인이란 게 엄밀하게 얘기해서 네.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공식들이 나왔어요. 네. RS2라는 이제 공식이 나왔는데 네. 그게 뭐냐면 루테인과 각종 비타민 그리고 구리, 아연, 지아잔틴 이런 물질들을 성분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합을 한 네, 그 복합제제를 드시게 되면 네. 이 건성 황반변성에서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루테인과 눈 건강, 황반변성 이런 키워드들이 다 연관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루테인 자체가 건성에서 습성 환반변성으로 변이되는 것을 억제시켜주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꼭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이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오히려 정상인들 그러니까 건성 환반변성조차 없는 정상인들이 루테인 복합제제를 먹었을 때 오히려 몸의 다른 부위에서 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신 다음에 네. 망막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상이신 분들은 루테인 복합제제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건성 황반변성이 진단이 된 분들만 루테인 복합제제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안과 선생님도 아마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콜라겐 먹는 콜라겐이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 정말 귀가 정말 따가울 정도로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이거를 딱 말하기가 애매한 게 요즘에 또 새로 나오는 논문들이 그렇죠.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몇 년 전에는 그냥 쏘쏘 근데 갑자기 요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루테인 말씀하셨는데 또 뭐 건성 그러니까 문제가 특별히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먹었는데 조금 더 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 물론 그렇죠. 뭐 그 전에 좋은 역할을 나타나는 것도 많이 논문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논쟁이 있지만 그래도 앞에서 정리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도 이제 아마 원장님은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안과의사분들은 사실 이제 안경 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제 주변에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도 안경 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라식을 라섹보다 안경 끼는 게 더 좋나요? 네, 이 질문도 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네. 네. 근데 일단 대답을 먼저 드리자면 라식 라섹은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다. 라식 라섹을 받는다고 해서 눈에 해가 될 것은 없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라식 라섹 수술은 이제 개발된 지가 이미 30년이 된 수술이에요. 그렇죠. 오래됐죠. 1990년대 초반부터 시행이 된 수술이고 네. 지금 이제 2022년 말이니까 30년이 넘은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주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라식 라섹 수술을 받고 나서 눈이 크게 잘못됐다는 분은 없어요.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정말 몸에 우리 눈에 해가 되는 수술이라면 진작에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주변에서 수술 받고 나서 부작용이 생긴 분들이 나왔겠죠. 그렇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미 30년의 기간 동안 안정성이 입증이 된 수술입니다. 네. 라식 라섹을 하고 나서 물론 이제 뭐 10년 이상 지나게 됐을 때는 근시성 퇴행이라 그래서 다시 근시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식 라섹을 하고 나서 멀리 잘 보이게끔 만들어놨는데 우리 눈 자체가 이제 예전의 굴절률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근시성 퇴행이 되면서 다시 근시가 조금 생겨서 라식 수술한 지 10년, 20년이 됐을 때 근시가 다시 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라식 라섹 수술 때문에 눈이 심각하게 잘못되는 경우는 없고요. 네. 안과 의사들이 라식 라섹 수술을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제 주변의 안과 의사들, 그러니까 뭐 안과 원장님들이나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본인 눈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네. 그 퍼센테이지가 봤을 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수술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안과 의사가 아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그냥 수술을 받은 분들을 보시면 한 내 주변에 10명 중에 3명은 라식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안과 의사들도 라식 수술을 받는다. 그만큼 안정성이 입증된 수술인데 네. 그 퍼센테이지 자체는 안과 의사가 아닌 분들과 차이가 없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인턴 때 네. 라식을 했었어요. 근데 시력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저는 한 다음에 대만족이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들도 사실 막 무서워서 막 안 한다는 친구들도 결국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한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특별히 뭐 라식이 더 좋아서 나빠서 이름이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본인이 저처럼 조금 안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안경을 벗게 라식을 하시는 거고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이유로 안경을 또 그냥 끼는 게 편하신 분들은 또 그대로 라식 수술을 안 하시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본인의 선택의 문제죠. 네, 맞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질문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또 저도 요즘에 검색하면서 많이 나온 단어인데 이 청색광 차단 안경에 대한 내용인데 요즘에 이게 되게 좀 중요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뭐 이것이 상술이다 아니다 이런 뭐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한번 원장님께서 이 청색광 차단 안경, 이 청색광 차단에 대해서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청색광이란 게 뭔지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영어로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제 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청색광이란 것은 결국 우리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자연광, 그 가시광선 중에서 파란색 계열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청색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가시광선 중에서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지만 적색광은 이제 그 에너지가 약하고 청색 계열은 에너지가 더 세요. 네. 그리고 청색 계열보다 더 이제 에너지가 센 게 이제 자외선. 그건 이제 뭐 눈에 해로운 그런 빛이 되겠죠. 네. 근데 이 청색광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많은 논문들을 보면 우리 눈에 별로 해가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청색광은 가시광선 중의 일부, 자연광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우리 눈에 해가 될까?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됐었고 실제로 많은 안과 의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자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도 이렇게 들고 계시지만 그쵸. 이런 이제 아이패드, 그러니까 이런 패드나 아니면 태블릿, 태블릿 아니면 컴퓨터의 PC, 모니터, 그다음에 핸드폰, 그다음에 TV의 디스플레이, 네. 이런 디스플레이 전자 장비 이런 디스플레이가 네. 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청색광이 많이 방출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 네. 핸드폰도 많이 보고, 그쵸. 그다음에 PC 모니터도 많이 보고 그쵸. 하면서 예전보다 한 10년, 20년 전보다 비정상적으로 인위적인 인공적인 청색 광원에 더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그 청색광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런 청색광이 물론 뭐 다른 과에서 네. 뭐 불면증, 네. 우울증도 유발할 수가 있고 안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동물 실험을 했는데 네. 망막 세포에 독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남자분들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 유명한 요즘 신성이죠. 그 이제 엘링 홀란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말총머리예요. 네네. 네. 그 선수가 아주 잘하고 있죠, 요즘. 네. 그 선수한테는 이제 최고의 메디컬 팀이 붙어 있어요. 네. 근데 그 메디컬 팀이 이제 이 선수 몸 관리를 하는데 네. 자기 전 2시간에는 핸드폰 보지 말고 꼭 블루라이트 안경을 끼고 지내라 라고 처방을 해서 이 선수가 그렇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끼고 지낸다는 게 영국의 이제 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거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네. 좋으시겠는데요. 자기 네. 자녀분들 이걸로 겸사겸사 네, 네. 핸드폰 좀 안 보게 네. 네,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청색광이 해로울 수 있다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유명한 메디컬 팀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인공광원 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컴퓨터 모니터, TV 등을 많이 접하는 그런 네. 분들은 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끼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 요즘에 확실히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전자기기 요즘에 떼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애기들도 그렇죠. 지금 다들 뭐 핸드폰 보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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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시력이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망막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청색광 차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피부심의 심터뷰 첫 번째 시간 박진영 안과 전문의를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아까 뭐 얘기하다가 조금 더 뭐 첨언하고 싶으실 만한 내용들 좀 있으실까요? 아까 첫 질문에서 이제 전신적 컨디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그게 이제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당뇨 조절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 조절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다 망막 혈관에 당뇨 망막 병증이라든가 네. 고혈압성 망막병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연한 컨디션 조절도 중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뭐 과로라든가 과음, 흡연 이런 것들도 우리 눈에 이제 혈관에 안 좋을 수가 있고 당연하죠. 그다음에 네. 자외선을 야외 활동하는데 자외선을 너무 직사광선을 많이 쐬게 되면 그렇죠. 백내장이 유발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전신적인 컨디션 관리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대답 감사드립니다. 자, 사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의 질문 중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분량이 1회분 분량이 벌써 나왔다고 그래서 다음번 시간에는 더 재밌는 주제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 꼭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안과 전문의 박진영 원장님과 함께 좀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